스케리 오늘 잘 레스케리. 네. 따다다단단. 508호. 뭐야? 야 좋은데?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떡해. 술 마시러 가야지. 오씨 비 왜 이렇게 많이 와? 저희 선배님 차 타고요. 선배님 집 앞에 있는 유명한 여기 왔어요. C컵. C컵. 마침 또 여기에 저희 동기인데 퇴사한. 예. 네, 저기입니다. 고기입니다. 부산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짠! 조절하면서 먹을게요. 아 예예 이게 노송이 되니까 옛날처럼 큰 망토 먹어봐. 뭐 드실까? 아 저는 노송이 되니 이것도 천천히. 여기 근데 여기 고기가 맛있어. 소매? 예스. 우리 친구니까 좋네. 아까 우리 부정시장 갈래 했거든. 땀을 쌌고요. 그랬으면은 한 잔은 가져야죠. 가시죠. 짠. 어제 축구 봤어? 널 못 봤으니까. 야, 내 어제 와 쫄았다는데. 밀면을 물을 먹어야 돼요? 비빔을 먹어야 돼요? 물을 드셔야죠. 왜요? 밀어버리게. 올해는 밀면이 없지 않나? 잘 없어. 어. 네. 다 냉면. 나 돼지국밥도 잘 없어. 제가 몰래 밀면을 시켰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데. 아, 야, 한참 걸었으면 돼, 이거. 그니까요. 회사 생활이 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다 오고. 멜젓에 이렇게 푹 담근 걸 넣고요. 그리고요 마늘 어딨어 또 맞대 마늘 왜냐면 마늘이 없네 해주잖아. 그 왜냐면 땅이 그럼 마늘이 없어 여기 있다 흑내물 좀 넣고 조금만 더 깊이 딥하게 파도. 들어가면 좋은 거리 나올 것 같은데 와사비는 진짜 필수 이렇게 좋은 안주가 있으면 지금이 나이스 타임인 것 같아요. 야 한 잔 해라. 고생했다. 네 수고했다. 열심히 일하고. 네 괜찮을 것 같아. 형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와차상도 계속 조금씩 먹는다며. 제가요? 어. 왜요? 밀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술 마실 때는요. 면 종류는 조사해야 됩니다. 진짜 조사가지고. 밀면 어디가 제일 맛있어? 가야 밀면 막 이런 거 유명하던데. 가야 밀면. 국제 밀면 맛있어. 삼성 밀면도 맛있어 여기. 여기 있어요? 어. 우리 집 근처에 있어. 냉면이 메밀. 이거는 밀가루. 그 차이다. 그럼 얘가 더 살이 찌는 애요? 그죠. 아 맞네. 짠. 안또이야. 짠. 오늘 부산에 비 온다 그랬어? 아까 또 왔었는데. 아 근데 계속 오길래 나는. 아, 이번 주 내내 근데 일기예보가 흐려요. 그래?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았는데. 이거 너무 오른다. 근데 저는 밀면과 냉면의 차이를 잘 못 느끼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면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먹고 싶은데 면에다가 뭐 먹고 싶은데 내가 좀 가가지고 고기를 하나 얹어가지고 된장 바르고 와사비 올려서 에헤 있을 것 같아. 저거 주세요. 뭐? 언제 먹었어? 아까 먹었죠. 몇 개 정도 시켜야 돼? 확실히 부산이 술이 싸긴 싸네요. 네. 비싼 편이네 이거. 서울 다. 야 서울 6,000원 막 이래. 4,500원씩 사가. 술값이 엄청나게 나와. 에휴. 답답합니다. 짠. 아 이게 친한 집으로 가게 되면 우마크를 작게 달라는 그 얘기도 그 얘기고 자기 내 말이 안 되니까. 뭔지 모르겠어. 오늘 조절한다 했잖아 내가. 너는 왜 조절해 근데? 나는 원래대로 먹고 있어. 너 옛날 조절 안 했잖아. 뭘 안 해. 아니 조절 엄청 안 해가지고 내가 쟤는 안 돼. 조절을 진짜 안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변했네. 사장이잖아. 옛날에 사원 때는 저... 어쩜 잘 됐네 저거 하는 거.
가지. 좋은 것 같아. 나는 세일즈팀을 가고 싶었던 건데 본사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서울을 뽑았었잖아요. 그때 사전 공부했을 때 서울 간 게 신의 한 수였지. 내 삶에 그 바뀌었어요. 나 자취하잖아. 그 내가 잘 구했어. 형님 알아봐주다가 맨날 나한테 얘기하거든. 같이 우리 월세 얘기하고 뭐 얘기해서 내가 그래서 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러면서 요즘 당근에도 있어. 당근 좋아하거든. 당근을 뭐 알아보다가 어? 여기 괜찮은데? 봤는데? 어 괜찮은 거야. 엄청 벚꽃 로드도 다 보이는 길이야. 안포 자이뷰. 지금 고기 먹다가 껍데기 시켰어요. 껍데기가 사실 맛집이라고 들었기도 해. 관심 있어서. 안주가 있으니까요. 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술 마셔야지. 선배님 술 드셔야죠. 반쪽이. 짠! 아, 재밌어. 오늘 진짜 꼬꼬주시네. 아, 나 와이프 무섭다. 저희야, 소주 하나 시켜. 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 아, 대단한 게 아니고 그때는 좋았지. 왜냐면 안녕하시죠. 네, 조용히 하라고. 짠. 내가 맡겨줘. 뭐 입 다치고 있어. 요즘 저희 엄청 친하지 않아요? 동기 나이 많은 오빠. 술을 이럴 때 막 너무 많이 먹는 거. 응? 니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절대 택시 들어가네. 밤에 가면 금방 가. 아까 올 때는 되게 멀었잖아. 아, 밤에 가면 아마 금방. 그 무서운 길 갈 수 있어요? 무서운 길은 반대라니까. 부산항대교 올라가는 길 있잖아. 근데 그거를 저는 한 개도 무섭다 생각 안 하는데 그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난 영상 봐도 엄청 무섭더라고. 떨어지면 어떡해? 그거 왜 떨어져 거기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보 아닌 이상 안 떨어지지. 바보일 수 있죠. 밟다가 갑자기 어차 이렇게 해가 뒤에 차가 박았어요. 그래서 퐁 해서 퐁 빠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안전한 한 개도 없지. 그러면 사요나라. 한잔하시죠. 네? 한잔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짠! 진짜 잘 본 사람 처음. 짠! 방송에서 눈 건가? 그렇지 맨날 그거. 아! 역시 제가 보니까 소맥은 좋은 데가 좋은 거. 근데 확실히 제가 선배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투를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재 개그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멀어져야 될 것 같아. 요즘 잘 지내고? 난 잘 지내지. 여자친구 있어? 오. 오케이. 어, 이제부터는 소주로 달려보겠습니다. 좋은데 양산? 그때. 하여튼 그래서 콘서트. 자, 여러분 짠. 조금만 구워. 정리 차려. 근데 유튜브라서 많이 먹는 거야? 원래 많이 먹는 거야? 지금은 사실 반반인가? 반반. 작은 때 먹는 것도 있고 그 원래 내 같이 먹는 게 이분이야. 내가 그시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내가 왜 얻어먹는 떡인가요? 커피 한잔 다 먹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내가 이거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똑같이 동생들의 해명을 해가지고요. 짠. 예스. 내가 오늘 음식 여기서 내 얘기는 뭐냐면 오케이 한잔 하시죠. 소화주 맙시다. 전화 거 집에 가세요. 짠!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부산에서 생각지 못한 인물과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편은 그냥 이건 진짜 진심인데 대단한 것 같긴 하다. 나 오렌지 하고 있어. 뭘요? 계산하지. 술은요? 술 마시러 가야지. 근데 뭐 먹을 것 같은데? 아, 먹을 수 있지. 하시죠, 하시죠. 내 얘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모든 행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할인기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산의 미역튀김이에요. 이거 술 가야겠다. 아버지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는
야, 지금 마누라 니한테 오늘 이제 비친 거 그거야. 누구대가? 이게 뭐야 이게? 오늘 맛있다 이것도. 이거 봐요, 여러분. 이게 와사비 뭐 보린가 봐요. 영랑콩인데. 와사비 맞나? 살아있는 거 봤어? 어제 해운대에서 봤어? 안 살아있어. 죽어. 오, 살아있네. 근데 사람 관계 아닌데. 우와. 근데 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 맨날 내가 서울에서 꼼자 먹는다 그러면은 부산 가서 먹어야 된다고. 자. 부산 혹시 몰래 장사네. 여기가 바로 꼼자 맛집? 짠! 내 소리가 진짜 이렇게 친해질 줄 모르겠다. 내 보기 지금 안아라면서 걱정. 제가 근데 되게 의리 있고 괜찮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제가 얼마 챙겼어요. 알뜰살뜰. 잘 챙겼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계속 서울에 있는 동안 좀 말 좀 챙겨주세요. 내가 자취하는 걸 알게 된 후로 선배님은 나한테 계속 약간 누워있는다고. 야, 집에 오면 누워있지, 서 있어, 너? 막 마음 아픈 소리 하는 거 같아. 또 F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 퇴근하기 한 20분 전에 소희 양 오늘 어떻게 해. 나도 근데 원래 약도 너무 즉흥으로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너무 거의 자주 오늘 저 이렇게 약속 있어요. 그랬더니 어딘데? 선배님은 나중에 거의 우리 아버지 옆에 계속 서 있으세요. 전화할 때? 돈 걷는 데 있으세요. 있잖아요. 그 카운팅 하는 데. 카운팅 스타. 내가 이름 잘 적어. 오케이. 이거 보세요. 이게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꼼장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오징어 볶음이랑 별 다를 거 없는 지금 비웃지만요. 네. 한 잔 걸쳐보겠습니다. 얘 홍주 얘기도 나왔어. 짠! 칼 엄청. 걔를 딱 끊어오면 또 괜찮아. 아, 근데 유니폼이니까 사진 확실히 다르긴 해. 뚱뚱하자고요? 뚱뚱. 제가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는데 기분이 엄청 짰습니다. 아니 너 그럼 옆으로 늘어나는 거고. 아, 팬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지금 나올 거여서 그런 거야. 팬들이 저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 모르겠는데 옆으로 자꾸 늘어난다고. 어디 지금 이 얘기지. 내가 너 원래 따로 관리는 안 하는 거지? 하고 있지. 아, 널 소식. 아니 뭘 하나 소식. 죄송합니다. 술 먹다가 하지 마세요. 이거 다이어트 할 거니까요. 아니 제가 사또리 사갖고 있어요. 간바네 간바네 간. 네, 사이가 좋아 보이십니다. 소희가 그럴 때 나는 여자로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여자로 봤대 처음에.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게 됐네. 애초에 나를 처음 여동생으로 볼 수 있지. 하니까 볼 수 있잖아. 여자라니까 봐야 돼. 근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를 남동생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했던 거를 이상. 근데 지금은 그만큼 편하고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님이 저한테 대하듯이 그런 느낌. 맞아, 완전. 소주 한 번 더 쓰세요. 네 바로 꼬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해, 저거? 소주 한 병 더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야. 네 약간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발음이 꼬여. 아니야, 아니야. 부산은 즐겨야지. 한다고? 즐겨야지. 오늘 안시 맞네. 안시성의 안토시도 있구만. 파이팅! 짠! 나 방금 먹었는데? 네 빠다. 아버지. 아버지 스피드 제가 배웠잖아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죠.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초등 때도 내가 세일즈와서 항상 도움만 줬지 도움을 받을 줄 몰랐어. 형님 제가 느꼈던 말, 얘한테 이걸 했을 때 이걸 얻어낼 이게 아니고. 맞아. 그냥 해주고 싶. 나는 사람이 좋다고 뭐 해달라 하면 다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형님 그게 너무 그거 뭐 산타클로스 되세요. 만나세요 루트프를. 그러니까 근데 동생들은 아는데 얘는 형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진심이거든. 진심인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너도 알지. 이용하는. 이 새끼야. 맞아, 새끼야 맞는데. 쓰레기야. 근데 이분은 이용한 새끼들이 정말 많거든. 그치. 근데 이분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난 그걸 아니까 내 형님한테 하세요. 소희가 참 고마워. 나는 그래 보일 것 같아. 나도 근데 나 좋은 사람만 잘해줄 거야. 니는 호불호 나 좀. 나 명확해. 나는 원래는 사실 내한테 조금만 잘해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우리 회사 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나한테 좋아하는 척 하면서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빠빠빠빠빠 콩글츄레이션 짠! 얘 아까 가죽장 많이 입었고. 형님 또 프라다 입었어. 나랑 똑같이 자꾸 입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형님 프라다잖아. 니 아까 파카 입고 있었잖아. 프라다면 제가 교환하시래요. 교환? 니 닦아줄게. 니 들어가서 니 거기서 찍어. 너무 싫다. 나도 저거 뭐를? 야 만원씩 주고. 야 꼼장어면 야 한 주먹 손으로 쥐어서 먹어라.
우리 안토이 양 너무 재밌어. 나 근데 되게 재밌는데 놀고 싶은데. 우리 안토이. 야 형님 집에.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부산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아 흔한 숙지풀한 사람입니다. 미쳤네. 미쳤어. 나는 미쳤어. 알려주세요. 여기가 근데 진짜 뭐랄까? 뷰 맛집.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 내가 부산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시원해. 바다 보이는 침대에 누워서 잤었는데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또 먹었어요. 이런 거에 또 술이 있는 거 아니야? 다행히도 술은 또 있네. 아, 또 있어. 술이 있네. 짠! 얘도 있네. 짠! 역시 해장은 뭐다? 액체다.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액체가 뭐다? 술이다. 난 늘 술이야. 아니 우리 친구한테 나 클럽 좀 가고 싶다고 데리고 가달라고 했거든요. 부산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안 된대요. 어머니는 입장 못하시네. 어머니는 클럽을 입장 못한다고 하셔. 아니 남았잖아.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마스테 하셔야지. 11시 퇴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시요? 마음의 시계? 10시 20분이거든요 정리 싹 하고 그리고 사우나 가서 시원하게 좀 쫙 빼고 조금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났다가 집에 가야죠. 서울 갈 겁니다. 호가드는 다 먹는 거 가시죠. 아, 짠. 하, 행복하다. 아,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나한테 솔직히 너무, 야, 여기는 진짜 무슨, 막 이렇게 대구대구 굴러서 될 정도야. 그리고 여기 4명 잘 수 있대요. 침대 있잖아요? 이불이도 있어. 다 먹었어요. 씻을게요. 아, 뿅! 오늘은 씻어야 돼. 깔끔하게. 씻고, 나올게요. 아니,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야. 부산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가보시기에.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 뭐야 되게 맛있는 데래요. 식당 삼선 왔습니다. 가시죠. Let's get it. 두두두 메뉴예요. 돼지갈비가 구워져 나온대요. 엄청 고급스러운지? 아! 귀여워. 엄청 유명하다는 갈비입니다. 맛있겠군. 이게 유명하다는 밀면입니다. 사실 어제 지냈지만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탄산 음료 하나 마셔도 될까요? 너도 마실래? 다이어트는 맥주가 어울리나 우리 음료라고 그럴 리가 없지 않아? 맥주 안 왔어? 네? 네, 하나만 안 돼. 아니, 탄산 음료가 나.
일에 위하여 건전하시죠. 잘 되겠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집에 바라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짠! 바로 막사이에서 피부를 본 느낌이 나요. 멋지지? 그러면 팬사인이냐면은 사인 받으러 와. 대전, 대구, 부산, 알차게 전전거리요. 재밌게 지금 약간 수치로 혀가 많이 되어있어요. 짠!